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자, 오늘 살펴볼 책은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죠. 바로 이 책, 총균쇠입니다. 어려운 건 둘째치고요. 일단 두꺼워요. 너무 빽빽한 내용들이 너무 두껍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읽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화제작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언젠간 읽을 책으로 책꽂이에 딱 저장해 놓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언젠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네. 재밌는 건 이 책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도에는 PSAT라고 고위 공무원 뽑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시문이 나온 적도 있고요. 출제된 적도 있고 수능이나 논술 같은 데서도 뭐 이 내용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책이라서 또 학생들이 억지로 그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얼마나 이해하고 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그런 시험을 출제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 출제하기에 좋은 내용들이긴 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놀랍도록 간단한데요. 이 두께에 비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다른 것, 그 인류의 문명이 서로 불평등하게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총균쇠 때문이다. 책 제목대로 그냥 총균쇠인 거예요. 얘를 그 원제가 건, 검스 앤 스틸인데요.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하면 총기, 병원균, 그 다음에 강철. 근데 그 총기, 병원균, 강철 하면 굉장히 밋밋한 제목이잖아요. 이거를 총균쇠 하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었던, 센스 있게 잘 지은 제목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실제로 이 총균쇠가 직접적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총 차이가 직접 대놓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두꺼운 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각 대륙의 역사, 문명이 불평등하게 차이가 난 이유는 인종적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지리 환경적 요인이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실 총균쇠는 읽기 난해한 책으로 뽑히곤 있는데요. 읽은 다음에도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잘난 척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 책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마치 논문 쓰듯이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장 하나를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논거, 관찰, 실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황해지고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된 겁니다. 이 책의 스토리라인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농경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식물이 작물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농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가축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물화되기에 유리한 식물, 그 다음에 가축화되기에 그 적당한 동물들, 이런 것들은 지리환경적 요인이라는 거죠. 딱 그냥 거기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지역들은 조금 더 빨리 농경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경생활에 들어가는데 또 동물을 이용해서, 가축을 이용해서 그 농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잉여생산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잉여생산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비생산 계급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바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기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복 전쟁에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한 것이 다른 국가를 또 침범할 수 있게 돼서 거대한 큰 국가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어떤 요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가축화와 식물의 작물화는요, 동서방향으로 축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동서방향 축을 이루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기후대가 비슷하니까 쉽게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남북으로 축을 이루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작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 쉽게 전파가 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은 동물화, 작물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무기 등이 쉽게 전파가 되었고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반면 고립적이었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불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들이 사실은 그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동물들한테 이제 병원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찍부터 그 가축들과 같이 생활한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그 병원균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균에 대해서 이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쪽 사람들은요, 병원균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그 스페인군 같은 경우에는
168명의 스페인군이 그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 이렇게 당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그 인원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결국 병원균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분석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디언들 얘기를 하는데 콜럼버스가 인디언 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 인디언들을 추산해 보면 2천만 명 정도가 전 대륙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콜럼버스가 도착하고 한두 세기,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95%의 인디언이 병 때문에 죽고 5%만이 100만 명 정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주전쟁이라는 그 명작 SF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탐 크루즈가 나와서 영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코타 팬이 그때 정말 어리게 예쁘게 나왔었는데요. 네. 자, 그때 그 우주전쟁에서 그 발달된 기술로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들이 결국 쓰러진 거는 그 지구의 병원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쓰러지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총균세라는 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들이 결국 지금의 어떤 차이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사실 문화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부와 그에 따른 문화가 넘쳐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가난이 넘쳐흐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인종이나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역사 탓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바로 지리환경적 요인 탓이다 라는 것이 총균세 결론이죠.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산만하고 길고 뭐 그렇게 소문난 책이긴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비교적 우리가 단순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읽은 척 책방 총균세였고요.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